필름 카메라는 빛으로 담는 예술, 그리움, 순간의 기록. 고래 사진관은 필름으로 여행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. 필름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직접 자신의 필름을 스캔도 하고 또 인화하는 모습도 보고 사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케할 수 있을지 책도 보고 본인의 작업실처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디카의 세상에 필름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재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. 디카가 우리한테 다 익숙해지고 화소, 쨍함, 선명함 이런 것들을 다 겪어왔는데 더 이상 뭐 발전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시점에 오히려 새로움을 필름에서 발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현상 스캔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요. 자신이 찍은 그때 그 색감? 그 순간은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. 그래서 이제 셀프 스캔이란 서비스도 오픈하고 너무 신기했어요. 막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 생각보다 필름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. 디카는 약간 그 완벽한 색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든요. 100점의 답안지는 다 똑같은 건데 필름으로 찍다 보면 뭐 어떤 때는 70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색들도 만나게 되고 그 사진이 굉장히 자기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. 21세기 사람들 그런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. 아빠 취미도 사진 찍기 했는데 카메라 관심 있으면 자기 필름 카메라 주겠다 하면서 딱 그때 처음 받은 게 미놀타 카메라였어요. 그 필름 카메라가 장롱에서 다시 나와서 현상해보면 자기 어렸을 때 뭐 사진도 찍혀있기도 하고 한 필름 안에 한 10년의 시간이 뛰어넘어서 있는 건데 재미가 있는 거죠, 체험이.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고래 사진관은 누군가의 필름을 봤는데 필름을 딱 본 순간 아, 나도 고래 사진관에서 필름 카메라도 이렇게 만졌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2점 나요?